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도 일회분 3월 4일 날 시행된 문장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계획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운영 중, 출납 시스템 방식 중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나 책은 마음대로 꺼내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기 전에, 열람석으로 가기 전에는 관원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형식입니다. 뭐 폐가식, 반개가식, 자유개가식, 안전개가식, 물론 정답은 안전개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볼수 있는 방식은 자유개가식,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게 보는 방법이라고 표현할까요? 폐가식. 그 중간이 안전개가식과 반개가식이 있죠. 안전개가식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책을 꺼낼 수 있습니다. 꺼내는데 열람석에 자기가 책을 보기 전에는 당연히 관원의 검열을 받아야만 되는, 관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 방식이 자유 안전개가식이고요. 그 다음에 반개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단 표지 정도, 요런 정도는 볼수 있지만 내용을 본다든지 할 적에는 관원의 검열을 받은 다음에, 관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볼수 있는 것이 반개가식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자유롭냐? 그러면 자유개가식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안전개가식, 세 번째가 반개가식, 네 번째가 폐가식이 되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안전개가식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쇼핑센터에 모래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점들과 중심 3정의 주출입구는 모래 면하도록 한다. 그래서 손님을 잘 이끌어들여야 된다. 모래는 자연광을 끌어들여 외부 공간 같은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실내에만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과 같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자. 다층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시야의 개방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1, 2층을 같이 뚫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개방을 해주자. 중심 3점들 사이에 모래 길이는 150m를 초과하지 않아야 뭐 그렇지만 150이 아니라 240m가 되겠죠. 24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길이는 2, 30m마다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지금 4, 50m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에서 30m마다 변화를 주는 것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표현하면 모래 길이는 240m를 초과하지 말아라. 그렇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변화가 없도록 하지 말고 그 변화의 길이는 20에서 30m 정도의 길이마다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연극을 감상하는 경우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을 상세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각한 게 아마 여러분들 무수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2018년도 일회분의 문제들은 50% 이상이 관연도 문제의 보기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일회분 문제 쳐놓고는 가장 많이 관연도 문제하고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을 상세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각한 게 15m죠. 그 다음에 1차 허용안도 22m, 그 다음에 2차 허용안도 35m, 이 15m, 22m, 35m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15m와 22, 35m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학교의 강당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체육관의 크기는 배구 코트의 크기를 표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배구 코트가 아니라 농구 코트 하나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것의 규격은 배구 코트의 2면 정도 됩니다. 배구 코트의 2면, 농구는 1면의 크기를 표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강당은 반드시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꼭 전교생이 다 모인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당 및 체육관으로 겸용하게 될 경우 체육관의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강당의 목적보다는 체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당 및
체육관은 커뮤니티 시설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려했는데, 당연하죠. 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사무소의 건축에서 기둥 간격의 결정 요소와 가장 관계가 먼 것, 쉽게 표현하면 스판을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냐, 간 사이를 얼마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건물의 외관, 아마 잠깐 우리가 보고 봅시다. 주차 배치의 단위, 여러분들 아마 지하주차장 들어가시면서 지하주차장의 간격이 좁다고 하는 걸 아마, 물론 주차장 자체가 그렇기도 합니다만 스판 관계 때문에 그래요. 책상의 단위, 당연하죠. 사무실이니까. 채광창의 채광상 층고에 관한 안 깊이, 얼마만큼 빛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외관과는 기둥 가격과 그렇게 관계가 없겠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될 겁니다. 나머지 내용과 네 개의 내용 중에 1번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번이 관계가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정답 한번 보죠. 그렇죠? 1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 양식의 시대적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 그랬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처음에 우리 원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석으로 초비사 로고 르바르라고 하는 소위 서양 건축의 변천 과정에 앞자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거, 이런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초기 기독교, 비잔틴 건축, 사라센 건축, 로마네스크 건축, 고딕 건축, 르네상스 건축, 그 다음에 바로크, 로코코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 아십니다. 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이석으로 초비사로고 르바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 바로코, 로코코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면, 이석으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귀에 평행감각을 잡아주는 그러한 돌이 있다 그랬죠. 그 이석으로입니다. 그다음 초비사라고 하는 회사의 소위 로고가 르바로다고 하는 것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식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문장 꼭 끝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 중복도형은 모든 세대의 향을 동일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도를 놓고 좌우에 배치되니까 당연히 하나가 동쪽 가면 서쪽일 것이고 하나는 남쪽 가면 하나는 북쪽이 될 것입니다. 편복도형은 각 세대의 거주성에 균일한 배치 구성이 가능하다. 홀형은 각 세대가 양쪽으로 계급을 계획할 수 있는 관계로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다. 뭐 홀형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죠. 집중형은 공동 부분이 오픈되어 있으므로 공용 부분의 별도의 기계적 설비 계획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집중형의 소위 말하는 아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밑에 집에서 아마 고기 굽거나 또는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그 환기 설비, 기계적인 설비가 매우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냄새를 빼낼 수가 있다. 유독히 이 집중형의 단점 중에 하나죠. 단지 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특성,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좋은 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설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자, 정답 봅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봅니다. 고대 로마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실라는 다층 집합주거의 건물이다. 소위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었다. 콜로세움 1층에는 도리고도가 사용되었다. 뭐 이거는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실리카 울피아는 황제를 위한 신전으로서 베럴볼트가 사용했는데 이때는 고딕에 와서 우리가 완전한 볼트, 교차볼트, 소위
이러한 특성을 가졌지 이때는 이 페르보트가 완벽하게 사용되지는 못했었다는 겁니다. 판테온은 거대한 돌을 얹은 로툰다와 대형 열지 현관이라고 하는 두 주된 구성요소로 이로 판테온의 특성이죠. 그래서 바실리카 울피아라고 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긴 했지만 베럴볼트까지 사용됐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사무소 건축의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군관리방 운전의 경우 동일군 내 서비스 적용을 갖게 한다. 말하자면 일부 블록을 나눠놨다는 거죠. 승객의 층별 대기 시간은 평균 운전 간격 이상이 되게 한다. 너무 길어져요. 이건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야 되겠다. 평균 운전 간격 시간보다 조금 짧아야지 대기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하는 곳이 당연히 엘리베이터 홀이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건축물의 출입층이 두 개 층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 수위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승객의 층별 대기 시간 짧아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평균 운전 간격 요 시간보다는 그 이하가 돼 통상 10초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건축 계획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연면적에 대한 숙박 관계 부분의 비율이 가장 큰 호텔 그랬습니다. 이곳의 의미는 연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에 숙박시설도 있고 관리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독히 숙박 부분 소위 잠자는 부분의 비율이 가장 큰 것. 자, 해변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호텔, 커머셜 호텔, 레지던셜 호텔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해변 호텔이나 리조트 호텔 이런 경우는 소위 전망이나 우리 뭐 이런 그 휴식을 위한 공간이고요. 커머셜 호텔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으면서 소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커머셜 호텔. 여기는 낮에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연면적에 대해서 숙박 관계 부분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 소위 숙박을 위한 그러한 호텔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커머셜 호텔. 레지던셜 호텔 역시 시티 호텔의 일종입니다. 일종이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호텔이죠. 그래서 커머셜 호텔과 레지던셜 호텔이 시티 호텔에 속하긴 하지만 그중에 숙박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커머셜 호텔이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모듈 시스템의 적용이 가장 부적절한 것 그렇습니다. 단위를 소위 기본 단위를 가지고 늘려가게 되는데 그런 적용이 가장 적은 것. 자, 극장 좀 놔둡시다. 학교 교실 모듈 사이즈를 가지고 도서관 역시 모듈 사이즈 가지고 있죠. 사무소 역시 모듈 사이즈를 가지고 극장은 그렇지 않다. 정답은 극장이 되겠죠. 물론 학교 도서관 사무소 이것들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플랜트 레이아웃은 공장 건축의 기본 설계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을 해낼 것이냐. 고정식 레이아웃은 조선소와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을 경우에 적용된다. 소위 말하면 이 레이아웃을 잡게, 평면 계획을 잡게 될 때 고정적으로 잡아놔야 될 그러한 경우, 아주 대규모인 경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주문 생산 위주의 공장에는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작품이 적합하다. 당연하죠. 자, 즉 무슨 얘기냐. 다품종 소량 생산 종류를 품종은 많고 생산량은 아주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공정 중심을 해야 되겠다. 대량 생산을 하면 우리 제품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 연속식 대량 생산식으로 가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공정 중심 레이아웃이 가장 알맞겠다. 레이아웃의 계획은 작업장 내 기계 설비 배치에 관한 것으로 공장 규모의 변화에 따른 융통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공장이나 도서관이나
이것도 언젠가는 장래에 증축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장의 규모 번호에 따른 융통성은 고려 대상이 되겠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고려 대상이라 하는 거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부엌의 평면형은 그랬습니다. 작업 시 몸을 앞뒤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결국 작업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거죠. 식당과 부엌이 개방되지 않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작업을 앞뒤로 돌린다. 앞에도 작업대가 있고 뒤에도 작업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당과 부엌이 폐쇄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만 있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병렬식이다. 병렬식의 형태의 우리 소위 말하면 작업대 배치방 일렬형 한 줄로 하는 거죠. 아주 소형 주택인 경우 기역자형 소위 말하면 기역자 형태로 꺾어놓은 거 꺾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역자 꺾인 부분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보세요. 디귿자 형태 완전히 막히고 한쪽만 개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배치 방식이죠.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될 겁니다. 정답 봅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 아닌 것. 아마 한국 건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내소사의 대웅전, 경복궁의 근정전, 전등사의 대웅전, 무의사 극락전. 근데 이 세 가지는 내소사의 대웅전이나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전등사의 대웅전은 다포식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무의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주신포식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다포식 건축물이 아닌 것 무의사 극락전 4번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봅니다. 현장감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사실 또는 주제의 시간 상황을 고정시켜서 연출하는 것으로 현장에 임한 느낌을 주는 특수 전시기법이다. 전시기법이 디오 특수 전시기법이 디오라마 전시, 파노라마, 하모니카 전시, 아일레드 전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장에 소위 말하면 현장감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전시기법을 우리가 디오라마 전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노라마 전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대별로 또는 시간적으로 나열해줄 수 있는 전시법. 하모니카 전시는 동일한 하모니카 형태입니다. 사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들을 나열해놓은 뭐 쉽게 표현하면 학생들 그림 작품, 학생 작품을 나열해놨다고 하면 아마 이 하모니카 전시법이 될 겁니다. 아일랜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방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전시 방법이 아일랜드 전시입니다. 말하자면 섬처럼 놔두고 주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 우리 2회차에도 이런 특수 전시 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회분은 거의 50% 이상이 앞에 우리가 관연도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됐다고 하는 말씀 드렸었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종합병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부속진료부는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가 모두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간호사 대기소는 각 간호단위 또는 각 층 동별로 설치해야 되겠다. 환자도 봐야 되겠고 그 주변에 혹시 외부의 인사 사람들이 오는 것도 보여야 되겠고 간호사 대기소가 아주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집중식 병원 건축에서 부속진료부와 외래진료부는 주로 건축물의 저층부에 이용된다. 구성된다. 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가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진료부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대개 클로즈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픈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바뀌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병원의 기자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즉
큰 병원에 의뢰를 해서 환자가 갈 뿐이지 큰 회, 그 병원에 있는 기자재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제 봅니다. 상점의 정면 구성에 요구되는 다섯 가지 광고 요소 A, I, D, M, A. 그러니까 A, I, D, M, A. Attention, 주의. 그 다음에 I, Interest, 흥미. 그 다음 D, Desire, 욕망. M, Memory, 기억. A, Action, 행동. A, I, D, M의 법칙입니다. 즉, 상점 정면을 계획을 하게 될 때, 이런 다섯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 광고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속하지 않는 거, attention, 개성, 아마 못 들으셨죠? 욕구, 그 다음에 기억, 아마 들으셨습니다. A, I, D, M의 법칙, 광고 요소의 법칙, 이 다섯 가지 요소, 여러분들 꼭좀 아셔야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단독주택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렸습니다. 건물이 대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한다. 그러면 북쪽을 많이 남겨놓고 남쪽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결국 햇빛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대지의 남측이 아니라 북측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배치해야만이 남쪽의 넓은 공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건물은 가능한 한 동서로 긴 형태가 좋다. 왜? 남쪽과 많이 접하기 위해서. 동지 때 최소한 4시간 이상의 햇빛이 들어오도록 한다. 기본이었습니다. 인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없더라도 개발 가능성을 고려했냐. 그렇죠? 아, 우리가 먼저 집을 지어놓고 특히 이, 저, 뭡니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 그게 겹쳐서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리 이런 기존 건물이 어떻게 들어, 앞으로 다른 건물은 어떻게 들어설 것이냐, 서로 교차가 되지 않게끔, 지그재그로다가 배치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대지의 북측에 배치되도록 해야 되겠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극장의 평면 형식 중 프로시니엄형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시니엄형.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형이라고 부른다. 프로시니엄형을 우리가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 배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느낌을 준다. 연기자가 제한된 방향으로 관객을 대하게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시니엄형의 특성입니다. 마지막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하면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이 바로 뭐냐면 소위 센트럴 스테이지형이라고 하는 에리나형에 대한 특성입니다. 이거는 프로시니엄형이 아니라 에리나형에 대한 특성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시니엄과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프로시니엄에 관계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 4번의 내용이 에리나형, 센트럴 스테이지형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독주택의 부엌 크기 결정 요소로 볼수 없는 것. 부엌의 크기, 주방의 크기를 결정할 때그 요소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작업대의 면적, 주택의 연면적, 주부의 동작에 필요한 공간, 후드 설치에 의한 공간. 아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 작업대가 차지하는 면적, 주택의 연면적, 주택이 클수록 당연히 주방의 면적도 커져야 될 거고요. 주부가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 그런데 후드. 소위 말하는 환기 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하고는 무관하겠죠. 그런 상부에 하는 것이지 하부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면적하고 무관한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겁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4번이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